안녕하세요. IT 조선 김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비팩토리 점장 박찬현입니다. 점장님, 오늘은 묵직하네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오랜만에 나온 퍼펙트 그레이드 건담 엑시아 라이트닝 모델입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32만원입니다. 지금 건프라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높은 상품입니다. 네, 소개해 주십시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피지 엑시아 라이트닝 모델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파란색 사출색은 총 두 가지 버전으로 투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존의 파란색도 퍼플이 첨가되어서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피지 제품들과는 달리 빔샤벨 파츠도 신금형으로 성형이 되었습니다. 데칼은 테트로톤 실이 첨가되어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붙일 수 있습니다. 칼날 부분은 메탈릭 사출이 아닌 메탈릭 코팅으로 나와 있어서 더욱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LED 유닛이 이번에도 추가되었습니다. 저번 유니콘과 같이 전신이 들어오는 형태로 몸 곳곳에는 클리어 파츠가 추가되었습니다. 클리어 파츠 자체는 연질보다는 날카로운 플라스틱 느낌으로 강한 내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깨와 같은 가동을 해야 하는 부분은 실리콘과 유사한 고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유니콘과 다르게 발광 모드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번에는 총 7가지 패턴으로 자신의 원하는 모습으로 빛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 제품의 백미라 할 수 있는 해치 오픈 역시 기존에 없던 설정을 나타내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나왔던 피지 더블 오라이저와의 차이점은 우선 지인 드라이브에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저번 피지 더블 오라이저에서는 완성형 GM 드라이브가 두 개 들어있었지만 이번엔 조립하는 형태로 오픈 기믹이 추가되었습니다. 스탠드 부분의 형태는 LED에 건전지를 넣을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어서 조작과 수납이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피지 제품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기존의 전지 가동손을 완성형으로 내놓지 않고 조립하는 형태로 내놓아서 훨씬 좋은 내구성을 띄고 있습니다. 우선 피지 엑시아에 있어서 약간 특이한 점은 다리 쪽에 스커트와 다리가 이중 관절로 되어 있어서 다리를 올렸을 시 스커트도 함께 올라가는 기믹으로 되어 있습니다. LED 배선이 추가되면서 고관절 쪽에 약간 움직임이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 밑에는 이런 식으로 GM 실드와 GM 숏 블레이드 등 완성형 손가락까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부품이 따로 돌아다니는 일이 없습니다. 피지 엑시아는 조립하는 재미가 상당하며 관절 또한 튼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유니콘에 이어 패치 오픈과 LED가 똑같이 추가되어서 피지의 방향성을 잡았다고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